구품. 수학, 무학, 인기풍. 수학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무학은 공부를 더 이상 할 것이 없이 저 높은 단계에 올라 있는 것을 무학자라고 해요. 무식은 사람을 무학자라고 한 게 아니고 공부를 더할 게 없어. 그리고 후학자는 지금 현재 공부를 닫고 있고. 자, 그때 아난과 라우라가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가 매양 생각하나니 만일 수기를 받는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하고 호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려 파례 하고 함께 부처님께 살해었다나. 여기에는 이제 아난존자에게 또 라우라,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거든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난존자에게 숙이 주는 내용이 이제 그 밑으로 쭉 나옵니다. 미래세 산해 해자재 통왕 열애가 된다는 숙이를 받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자, 다음은 93쪽 중간쯤. 그때 자리에 새로 발심한 보살 8,000명이 다 이러한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아직 모든 대보살들로 이런 숙이 받는 것을 듣지 못하였거늘 무슨 인연으로 모든 성문들이 이와 같이 숙이를 받는가?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리고 이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선남자여, 내가 아난과 함께 공황불 처소에 있었을 때 동시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일으켰느니라. 아난은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하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고, 아난은 나의 법을 지키며 또한 미래의 모든 부처님 법장도 지켜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토록 하리니 그의 본래의 서원이 그러하였기에 이런 수기를 받느니라나. 이 부분은 옛날 공황불 부처님, 그러니까 공황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하고,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요, 다문제일입니다. 그분은 부처님의 그 많은 설법을 한번 들어보면 전부 다 외웠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더니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면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기억력이 좋았던, 많이 알고 다재, 다문, 그런 제자가 아란존자거든요. 그런 아란존자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함께 발심을 했대요. 같이 예, 부처님, 부처가 되고자 하는 발심을 했다. 그런 인연설입니다. 그런 인연설이 나오는데, 부처님은 발심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도를 얻었고, 아난은 듣기를 좋아해. 그냥 뭐이든지 탁 듣고 외워서 그냥 돌돌돌 이런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안으로 정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좋아하고, 무엇이든 그냥 보기만 좋아하고 책만 좋아하고,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듣기만 좋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난은 듣기를 좋아해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지켜 보살들을 교화 성취토록 할 것이다. 또
아난의 본래 서원이 뭐였느냐? 원래 소원은, 본래 서원은 부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난도. 그래서 미래에, 아난은 본래 서원인 수기를, 너도 부처가 되리라 하는,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4쪽. 이제 그, 이 밑에서 다섯 번째. 그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대는 미래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명호는 도칠보와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부 천인사불세존이라 하리라. 마땅히 십세계 미진과 같은 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항상 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니 지금과 같으니라. 나 우아미다불. 여기도 이제 역시 부처님과 라우라의 인연설이요.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라우라하고 부처님이 이제 라우라 아들이잖아요. 항상 아들로 이렇게 장자로 태어난다. 그런 이제 인연설을 예,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때 세존께서 항무학 2000명을 보니 그 뜻이 유연하며 고요하고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지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었다. 그대가 이 항무학 2000명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아난이여, 이 사람들은 마땅히 50세계 미진의 수요와 같은 부처님을 공양하여 공경 존중하며 법장을 수호하다가 마주신 때에 동시에 시방의 나라에서 각각 성불하리란나. 이제 항무학 2000 이제 제자에게, 그러니까 학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 무학은 이미 배움이 다 끝난 이제 그런 제자들을 말하죠. 그런 2000의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시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끝부분 개송을 함께 이제 독송을 해보면은, 세존은 지혜의 등불이시라. 저희는 수기하는 말씀 듣사옵고 환희심이 충만하여 감로수 부어주심과 같사옵니다. 나 우아미다불. 이렇게 모든 대중이 수기를 받고 환희심을 냅니다. 아주 기쁜 마음을 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수기를 전부 받으니까 미래에 다 부처가 되리라. 하, 너도 되리라. 너도 되리라. 다 된다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는 뭐 2000명, 3000명, 1200 제자 전부 수기를 받지만은, 이것이 지금 법문을 듣는 우리들이 똑같이 지금 수기를 받는 거라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수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귀에 스치는 사람들이 바로 수기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듣고 이 법화경 설법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는 분은 법화경을 많이 전생에서부터 독송한 분이고 인연이 깊은 분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많이 아는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가까이 안 했던 것이라. 근데 보니까 거의가 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그래도 많이 독성을 했나 봐. 법학경을 아주 가까이. 나 이해가 좀 못할 뿐 같은데도 그렇게 자리가 뭐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에게 달린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 갔냐면 배우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선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쑥떡같이 말을 해도 콩떡같이만 알아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콩떡같이만 들어보면 된다니까. 쑥떡같이 말을 해도 쑥떡보다는 콩떡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듣고 그냥 아 그냥 말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으면은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를 알아듣는다고. 원체 참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가지고 머리들이 좋고 아주 상상력이 좋아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열마디로 알아버린다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참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환희심을 그리고 지혜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숙이 주심은 마치 감로수를 부어주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부분이 그랬죠? 감로수로 감로수가 뭡니까? 중생의 그 번뇌의 때 욕심의 때를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 천하에 아무리 좋은 생수라도 지하 3000m에서 뽑아 올린 것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씻을 수가 없어. 오직 감로수라 해야 돼. 저 병이라 해요. 저 병 속에 담아요. 부처님, 여 관세음보살님 병 들고 있죠? 감로수. 저 감로수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숙이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법화경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 감로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감로수가. 이 감로수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똑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초유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 한번 공부할 때 그거 배웠죠? 똑같이 비가 쏟아지지만은 성품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러잖아요. 복의 비가 막 쏟아져. 한때 이번에 저 뭐 비 온 거 그건 비도 아니요. 600mm가 아니라 6만mm가 쏟아지고 있어요. 막. 뭐 무슨 비가? 복비가. 복비가 쏟아지는데 그 복비는 그릇에 따라 받는 것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릇이 복그릇이 병뚜껑이만 밖에 안 하면은 그것밖에 못 받아. 넘쳐버려. 법당 막 하면은 그냥 법당으로 하나 받아요. 복비를. 우리 이 중림사 도량만 주황이 많다. 포항보다 더 큰 복그릇이 있으면 굴이 하나 남아요. 하나. 그래서 그릇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복은. 그러니까 그 그릇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지난 화요일 날 보고 인제 보는 사람이 지금 수가 없다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지금 그냥 이 아침 새벽 기도 안 나온 지가 지금 일주일도 넘은 사람이 지금 앞에 앉아 있네. 바짝 어디를 갔다 오셨는가 몰라. 나 아무리 매일 저 가서 내가 그 생각이 안 날까. 나는요 아침에 뭐는 1124가 오는가 안 오는가 대문 앞에서 여기 이제 반야심경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안 와. 일주일을 할 때 목이요 1134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1124요. 그래서 감로수 감로수와 같다 하면서 수학 우학 인지품이 끝이 나는 것이야. 다음은 법사품이에요.